제가 한 2, 3년 전보다는 일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. 너무 늦게 알려졌고 그 잠깐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게 솔직히 오더라고요.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쉴 때는 좀 쉬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사람이 또 잘하는 걸 또 보고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즐거워요. 너무 좋습니다.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저희들도 국주 씨 나와서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좋아요. 오늘의 주제 저희들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타이밍인데요. 타이밍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유리 씨는 뭐? 제가 매주 사진을 보여드리고 네.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아 이번 주는 또 타이밍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할까라고 할 찰나에 이거 뭔지 아시죠? 야 이거 되게 설레는 사진 아닙니까? 야 이건 내가 웬만한 보석함보다 아끼는 상자인데 저거 보고 딱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내리시고 좀 모르겠는데 예 네, 반반 정도 되네요. 포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네, 네 맞아요. 네.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제가 먹으려고 사왔는데 아빠도 사오신 거예요 이걸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. 네. 과자를 사와야 좋은 타이밍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똑같은 거니까 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면은 아 이걸 먹기가 아까울 때 있잖아요. 왜냐면 예. 내가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. 예. 그럼 이렇게 되면 한 상자를 먹어도 아직 한 상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인 거죠 이거는.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내일 모레도 먹을 수 있고 한 거니까.